그럼 우리가 이럴 수는 없는 거야. 뛰어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저희가 지금 현수막을 만들려고 그러는데요. 주황색 모자를 찾거든요. 이거 괜찮은가요? 저희 후보님이 이게 어울릴까요? 이게 이거 큰 거 있나요? 큰 사이즈도 있나요? 지은이 넘으신 후보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케이. 선거관리위원회 소신 선거방을 얻어 치는 거 기호 1번 선거 사진 찍으라죠. 사진기 지금 배선한다. 아 이거 좋은데요. 아, 네. 딱 선거단의 포스가 좋은데요. 괜찮죠? 이거 원래 혼나는 포인트인데 너무 잘했다. 잘했다. 영수증 다 받아왔지. 아, 영수증 다 받아왔지. 아, 맞다. 그리고요. 몇 장 있어요? 협찬, 저희 후원 받아가지고. 아, 진짜? 네, 하기로 했어요. 몇 장, 몇 장 있어요? 원양 광복회는 이만기 후보를 지지합니다! 색깔도 자정했다. 그렇죠. 잘했다.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당선되셔야죠. 그렇죠. 아니 2장도 안 되시면 나중에 못하시나요? 왜? 계세요 어머니. 오 어머니 성장하신 거 보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어머니. 안녕하세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아니 누차 준비해요. 맛있는 거. 맛있는 거 나요. 아따. 된장 냄새. 진짜 아니 진짜 우리 이 냄새를 알잖아요. 예. 시골 냄새. 와 강경장. 어머님이 우리 역촌마을 노인회장님. 넘자리가 이렇게 불러주세요. 아 맞으시죠. 예. 노인회장님.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머니. 절받았지.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머니. 어머니 잘 아시겠어요 우리 이만기. 저는 누군지 알겠지. 와 그렇죠. 노인회장님을 신임하고 믿고 따르는 주변 주민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렇죠. 예. 네, 어머님 이 조끼 하나 이제 입고 다니시면서 기호 2번을 이렇게 홍보해주시면 명예 기호 2번 선거단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 다른 곳에 눈을 돌리시면 안 되고 아니, 마음만 입어보세요, 어머니. 마음은 입는데, 네. 쪼끼까지 입을 이유는 없는데. 어머니, 중요한 거 보세요. 한 번 더 입혀드려. 1번은, 1번 와서 노인회한테 인사도 안 하고,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밥 먹으러 왔대요, 지금요. 건배! 예! 내 거 왜 가자. 안녕하세요. 어머니, 식사했어요? 먹었죠, 그럼. 배가 고파도, 그냥. 그냥 찾아왔어요. 노인회장한테 인사 드리고 네. 우리가 굶으면 어떻습니까? 그거 아니에요. 바로 된장이나 끓이셔. 네? 된장이나 끓이셔. 아, 밥 여기서? 이야! 밥 주신다. 아, 이게 역촌님 인심이에요. 된장 끓여서 식혜가 훨씬 맛있다. 괜히 번거롭게 해드리는 거 아니에요, 오늘? 아, 이거 별맛이야. 아, 네. 넘어줘, 네? 됐어요, 어머니. 괜찮아. 와, 이거 그 안 씻어도 되겠네요, 얼마나? 아침에 쩐졌지. 매운 것도 있고 안 매운 것도 있고 고쳐도 볼까? 와 진짜 맛있다. 고추장 맛있어요. 먹고 가냐. 내가 조금씩 덜어먹느라고 밥도 우리 어머니 이런데 맛없어. 아 진짜 맛있다. 누가 먹는다고 따는 건데. 진짜 어떻게 하냐. 조금요. 양푼! 어머 이거를 뽑아볼게. 양푼 챙기려고. 챙기려고. 아 그래. 여기
땀이 곳에 하나 딱 먹었는데 땀이 확 맺혔어요. 완전 어울렸다.